예, 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63장, 263장, 예전 찬송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263장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 약하나 널기도 힘쓰면 건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0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봉독이 열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이 됐는데요.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 결론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그걸 강조합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 삶이 사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이 어딜까요? 가장 많은 영적 전쟁. 가정입니다, 가정. 물론 바깥에 일반 삶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 세상과 삶의 영적 전쟁이겠습니다만 그런 가정이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것부터 시작해서 부부 간의 관계,
이 가정에서 가장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요. 사실 다른데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죠. 특별히 바울은 이 에베소서 6장을 결론을 맺으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의 책임도 있지만 자녀의 책임도 있고 다 있다. 또 주인과 노예 사이, 지금은 노예제가 없습니다만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노예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 질서니까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만 거기도 규칙이 있다. 주인과 노예, 그런 윤리적 규범이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건 물리적이고 뭐 무력으로 싸우는 세상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는 마귀를 대항해 싸우는 영적 싸움이에요. 우주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과 혈육에 의한 힘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영적 전쟁 이길 수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의와 진리, 말씀의 진리, 복음과 믿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건 이제 결론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눈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죠. 사실은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늘 우리 성도님들 매일 마주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오늘도 방금 드린 찬양처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좀 잘 생각하셔서 결코 이걸 영적 전쟁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거나 헛두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상급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집 문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 자녀로서 부모의 관계, 또 부모로서 자식과의 관계인데 가정에서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뭐보다 먼저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취할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하라고 그랬냐면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그래서 순종하라. 이 순종한다는 말은 부모가 하시는 말씀 또 공부에 귀를 기울이고 주위에서 들어라. 이게 순종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공경하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계획과 생각과 달라도 부모를 공경해라.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이고 무조건 공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순종이어야 해요. 이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신앙을 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 순종하고 부모님의 명령이 주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 갈등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컨대 우리 신앙생활 때문에 하다가 부모님과 반대로 부모님 관계 갈등 겪는 경우를 흔히 많이 보는데요. 부모가 교회 가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럼 부모님한테 순종한다 그 말 들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복음을 버려가면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순종이 아니란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요. 또한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건 이런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순종하는 건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게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근데 주 안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이 바울이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되풀이돼 나오는 계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그 유명한 십계명이 있는데 그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효도란 말이에요. 그 오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 거기 또 신명기 5장에도 이 부모님의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가르침이다. 효도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모의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개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십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에 대해서는 네가 이런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은 없습니다. 근데 5계명부터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약속이 시작되는 거죠. 그 약속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계명을 실행하는 자에게 뭐 인간이 하나님에게 물질적으로 복 받는 것만을 복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세상에 살아가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물질적인 부여와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데에 하나님께 약속으로 엮어놨어요. 그게 첫 계명이에요. 약속인 첫 계명. 또 약속인 첫 계명이라 아니면 가정생활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첫 계명이다. 인간이 지켜야 될첫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만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최초의 계명, 최고의 계명, 이첫 계명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다. 이게 반드시 하나 앞에 지켜야 될 명령이란 거예요. 요즘 핵가족제도, 뭐 지나친 개인주의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뭐 역사가 없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바라요. 그런 점에서 성도들은 이 성경으로부터 교훈을 삼아서 부모에 대한 올바른 윤리, 쉽게 말해 효도 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흔히 기독교가 불효한다고, 특히 한국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고 이런다고 불효한 종교로 많이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만, 세상에 뭐 많은 종교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만, 기독교는 정말 효도 종교입니다. 효도 종교.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효도의 가장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늘 아버지께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또 하시는 소노란 일이 잘 되고 또 장수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도 있다. 부모의 의무. 그게 아비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뭐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다 말합니다. 이 자녀 양육 세미나 지금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가정사역 세미나 뭐저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정말 무지 많이 읽고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녀 양육 세미나의 최고의 말씀은 이 에베소 6장 4절이라 생각해요. 이 한마디에 너무나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게. 뭐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우고 어떤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가르침이 많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거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모든 게 헛것이에요. 흔히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한다는 말로 자녀를 노엽게 한단 말이에요. 또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뭐, 과잉보호하는 거죠. 과잉보호를 해놓고 사랑인 줄 알아요. 자식 망치는 거예요. 자식 망쳐.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봅니다. 결국 자녀들의 문제의 부모, 문제 자녀에는 문제 자녀만 생긴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문제 있었다. 그거는 수많은 가정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어요. 그왜 문제 부모가 되느냐? 자식은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이 노엽게 한다는 거, 화나게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과잉 보호하고 과잉 간섭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권위를 무조건 내세우고 자녀를 함부로 다뤄서 자녀들과 마음에 반항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반항심, 불건전한 그런 마음이 생겼나요? 그렇게 만들지 마라, 자녀 마음을. 그럼 나가서 무슨 악한 짓이나 하게 된다고요. 부모에 대한 반감으로.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나친 규율과 통제를 행사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과잉 보호나 너무 사랑한다는 의미로 막 너무 과잉 보호하는 거, 이다 문제예요, 다 문제라.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올바른 성도로 잘 신앙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계와 징계 또 보상, 무엇보다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죠. 그러려면 부모들이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부모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자식들 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이는 그런 부모로 책임이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뭐 부모들이 또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식들이 주는 한두 마디 충고와 격려, 또 칭찬이 때로는 그한 인간의 생애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사실은 이 독일의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만 했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 기독교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줬는데요. 마틴 루터 때문에 이 독일에서 가정교육, 올바른 자녀의 교육이 시작됐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자식에게 채찍을 가해라. 똑바로 양육하라.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채찍 옆에는 사과를 둬야 한다. 사과. 사과를 왜 뒀을까요? 잘했을 때는 사과를 상을 줘서 칭찬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되신 여러분,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모든 부모 되신 분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앙으로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녀가 되고 행복한 신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가정을 만드시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우리에게 맺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다 천국 가셔서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걸 복으로 알고 축복으로 알고 그 부모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식, 효도하는 자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모든 효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부모된 자들에게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인격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감을 갖지 않고 존경하고 신뢰함으로 그들의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서 올바른 효도와 또 올바른 부모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또 지금도 투병 중이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